시작부터 사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그 당시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북에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창업을 했겠어요? 못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탈북에서 토목 시공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는 하영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 동행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정은 통일 역군으로 우리 조국에 살고 있는 탈북한 분들에 대한 우리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전해져야 되거든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CK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작부터 사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못 주고 그때 당시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설비는 들어왔지 계약금은 왜 해야 되지. 근데 마침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자살하려고 뭐 가양대교도 갔댔고 자살하려고. 그리고 근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아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살아남자 해가지고 다시 건너왔는데 이튿날에 경기도에서 여성자금 대출이 1억이 통과가 됐대요. 기적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3살 된 딸을 진짜 나처럼 말고 나 아닌 우리 딸이 나보다 더 멋지게 잘 살길 바래서 그 딸을 안고 여기 왔거든요. 북에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창업을 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우습게 역대게 말하면 저는 과부죠. 혼자서 딸을 키우니까 북에서 말하면 과부가 딸을 키우면서 어느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냈거든요. 우선 목표를 높이 가져라 하는 것이 창업가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메시지던데 저는 탈북민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목표는 두 번째로 멀리 가져라를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김정은 시대의 탈북에서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도 좀 탈북민 기술자들에 대한 관심, 또 북한의 기술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점에서는 탈북민 기술자들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한화재단의 대협력실장 김영희입니다. 저도 탈북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앞서 세 분이 이 발표를 토론을 해주셨는데 눈물이 나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들만의 겪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살아야 북한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너무 좋네. 우린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되고 지향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언젠가 뭐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더 나은 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주요 주제 중에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저희 경제과학분과 토론의 주제가 잘 잡혀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결국 우리 평통에서는 이렇게 이탈 주민들의 취창 없이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오늘과 같은 간담회와 같은 이 소통 창구를 좀 상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단 국민적인 이해도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또 정책 제안을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유민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유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유를 지켜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유가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등에서 그 지표상 뭐 20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5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만이든 간에 5명이든 20명이든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통일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아시다시피 한 2,400만 정도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통일의 큰 틀의 축에서의 세 가지 자유 지켜주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마 질문하실 내용도 계실 것 같고 손 들으시고 예. 아, 이북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해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보면 탈북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창업이나 장사 수완에서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수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